모자를 썼어요. 로봇스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매니저님께서 제가 자면서 눈물을 토르르 흘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눈물. 헤이얼로 엠믹스입니다. 끝났 반갑습니다. 엠믹스 설유 지우 기진입니다. 와. 저희가 열심히 대답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오늘의 TMI. 저는 얼루와 촬영을 위해서 가만히 키워지고 원래 있던 네일 위에다가 검은색 네일을 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블루베리 시켜서 아침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정말 TMI. 저는 얼루와 촬영을 위해 반지를 여러 개를 입혔어요. 네 개를 입혔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이진이랑 설윤언니랑 같이 찍는 조합이 처음인가? 처음이지. 처음이었어요. 두세 명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중 한 명을 지어본다면?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좋은 명. 오늘 약간 시크 컨셉을 봤잖아요. 오늘만큼은 시크다. 시크즈. 네. 시크즈. 네. 좋습니다. 아니면 네. 또 엔서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맞아요. 개인 컷 촬영 때 모자를 썼어요. 로봇스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것입니다. 나 봤어. 봤어? 봤어. 봤으니까. 너무 멋있었어. 저는 일단 저희 셋이서 얼굴을 붙이고 찍은 스티커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 네. 그게 뭔가 되게 이렇게 둘 사이에 찍으면 붙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저는 딱!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척 찍고 있었어요. 예쁘네, 예쁘네.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식 선배님의 관해를 진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끊어버리게 되고 요즘 푹 빠진 최근송이랄까요? 저는요, 프로미스나의 선배님의 슈퍼소닉이 요즘 빠져요. 진짜 저도 모르게 계속 흥얼흥얼 걸려. 저도 모르게 춤추고 있고. 오, 너무 좋아. 저도 사실 데이스토리님 이번 컴백 앨범 자체를 전곡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앨범 돌려드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뮤직뱅크를 하는 날에 조금 시간이 좀 떠가지고 정말 잠을 좀 잤어요. 매니저님께서 제가 자면서 눈물을 토르르 흘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언니 몰랐어요? 난 몰랐어. 꿈꿨어요? 그런가 봐요. 아마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NCT 127 선배님의 영네 티켓. 왜냐하면 안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잘 해보고 싶은 건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얼로 어니언스 여러분. 엔닉스 지호예요. 저 이렇게 얼로 허가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엔닉스, 규진, 설윤, 지호 이렇게 촬영했으니까 어니언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 좋아. 사실 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나마 해보시는 게 없다면 후렴 카메라로 찍는 게 다들 더 잘 나온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나마 플래시를 흔들어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지! 그렇지요! 국룰! 감사합니다. 예뻐요. 저는요, 무조건 충전기. 아, 스피시지. 맞아요. 최근에 흘려서 구입한 거, 구입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뭐더라? 양말! 네! 발목 양말. 오. 네. 활동기 때 제일 많이 보러 와주셨네요. 그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고 저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 진짜 새벽에 이제 사전 퇴근 나왔는데 맞아요. 피곤할 텐데 찾아와서 막 응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주고 맞아요. 조금 지쳐있을 때 댄서 댓글 너무너무 힘이 나고 맞아.
벌써가 언제든 찾아와서 민폐고 뭐. 저는 일단 궁금한 점은 앤서는 저희 어떨 때 가장 예뻐 보여요? 맨날이라고 지금. 저는 앤서 오늘 OOTD가 너무 좋고 앤서 오늘 뭘 입었어요? 오늘 OOTD랑 궁금하다면 얼른 하고 찾아보세요. 앤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저희 엠비스 노래 제외. 플리 공유. 공유해주세요. 같이 들읍시다. 좋아요. 좋은 건 같이 들어야지. 네,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앤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스였습니다. 안녕.